하고 칼을 돌려주세요 하고 나폴레옹을 찾아와요. 자, 여러분 0시 넘었어요. 버튼 한 번씩만 더 눌러주세요. 그래서 나폴레옹은요, 그 이후 그 가족한테는 칼을 돌려줘요. 그때 그 죽은 칼을 유품으로 남기고 죽었던 그 군인의 그 부인이 찾아와서 나폴레옹한테 칼을 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고, 그리고 나폴레옹한테 반해가지고 결국 이 반란군 그 진압 사건으로 인해서 나폴레옹은 결국 결혼도 할 수 있었어요. 결혼도 할 수 있었고 프랑스의 영웅도 됐어요. 나폴레옹이 출세하는 길이었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 이후 이제 그 영웅이 돼가지고 이제 그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이 돼요.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이 돼서 이때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로 원정을 간 이유가 있어요. 이탈리아로 원정 가서 이탈리아 군대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탈리아는요, 그 뭐 베네치아, 뭐 사르데냐, 뭐 이런 데처럼 그 막 도시 국가들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고요. 당시 이탈리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던 나라는 오스트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탈리아를 공격해서 그 오스트리아 군대를 이겨요. 당시 오스트리아 군대가 육군으로는, 당시 유럽에서 육군 전력이 오스트리아가 제일 강했었는데, 나폴레옹이 이제 장군이 되고 나서, 원정군 사령관이 되고 나서, 그, 오스트리아를 이겨요. 근데 이탈리아에 가서 오스트리아를 이긴 덕분에 프랑스는 그 로마에 있는 그 바티칸 교황청하고의 그런 험악했던 관계를 회복해요. 원래 제1차 대프랑스 동맹에는 교황청도 끼었었는데 나폴레옹은 그 교황과의 관계를 회복해요. 나폴레옹은 그 가톨릭 쪽에 그 친화적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폴레옹이 그 황제로 즉위할 때 그 황제 대관식에 원래 그냥 그 대주교 정도가 와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폴레옹은 그 과거 그 서로마 제국의 그 영광을 자기가 다시 만들겠다 하면서 로마의 교황을 자기의 그 대관식으로 그 초청을 해요. 자기의 대관식으로 초청을 해서 그 로마 교황과의 그 관계를 그 거의 과세를 하죠. 황제가 될 때 교황을 초대를 해요. 파리로. 그렇고요. 하여간 그래서 교황청과의 관계는 그렇게 회복되면서 국민 영웅이 돼요.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 시민들은요, 막 그 서로 막 죽이고 그 서로 밥그릇 싸움만 하는 그런 그 국민 공회에 대해서 이미 실망을 느꼈고, 그래서 나폴레옹을 지지하기 시작해요. 그 이제 나폴레옹이 그 이집트 원정을 가서 그 넬슨한테 덜미를 잡히잖아요. 허레시오 넬슨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정박해 있던 프랑스 함대를 다 불태워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조그만 배 두 척이 남았는데 그 중 한 척을 나폴레옹이 몰래 타고 프랑스로 돌아와서 이제 그 시기에 쿠데타를 일으켜요. 근데 그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그 나폴레옹의 동생이 그 총재정부 당시 그 의회 의장이었어요. 나폴레옹의 동생이 의장을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전에 의회를 모두 해산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프랑스 대혁명은 여기서 막을 내려요.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은 통령 정부를 세우고 원래 3명의 통령을 구성을 하는데 나폴레옹은 그중에 제1통령이 돼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제1통령이 돼서 이후 종신통령이 되고 그리고 황제가 되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렇게 황제 독재를 하지만 오히려 프랑스 국민들은 차라리 나폴레옹이면 황제의 통치를 받아도 환영이다. 그런 의견이었다고 해요. 차라리 나폴레옹이면 지배를 받겠다. 그 정도로 나폴레옹은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영웅이 됐어요. 자, 그렇고요. 자, 이때 프랑스 혁명,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할때 프랑스 국가로 지정이 됐죠. 그 원래 프랑스 혁명가가 라 마르세유즈라는 그 노래로 마르세유의 노래, 마르세유 행진곡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현재 프랑스의 국가이고요. 원래는 1792년에 공병 대위였던 클로드 조세프 루제 드 릴이 만든, 원래는 군가였어요. 원래 프랑스 혁명 당시 마르세유 출신의 의용병들이 이 파리에 입성할 때이 군가로 썼는데, 나폴레옹 시대 때하고 이제 그 빈체제일 때는 그 국가의 그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그 폐지가 되기도 했지만, 1879년 제3공화국이 세워지고 나서 그 프랑스 국가로 라 마르세이즈는 정식으로 지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프랑스 국가는 제가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 여기 프랑스어 가사가 있는데, 제가 한국어로 한번, 여기 써진 거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이즈. 나아가자, 조국의 아이들이여. 드디어 영광의 날이 도래했도다. 우리의 적 압제자의 피 묻은 깃발이 일어났다. 피 묻은 깃발이 일어났다. 들판에 저 흉폭한 적군들이 고래고래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는가? 그들이 우리의 아들들과 아내들의 목을 베기 위해서 우리의 코앞까지 온다. 무기를 들어라, 시민들이여. 대열을 갖추자. 행군하자, 행군하자. 저들의 더러운 피가 우리의 밭고랑을 적시도록. 무기를 들어라, 시민들이여. 대열을 갖추자. 행군하자, 행군하자. 저들의 더러운 피가 우리의 밭고랑을 적시도록. 이런 내용의 가사이고요. 원래 국민의리 할 때요. 원래 스포츠 대회, 뭐 올림픽 개막식 뭐 이런 거할 때는 국가의 1절만 부르죠. 그런데 프랑스 국가는 8절까지 있고요. 저 프랑스어는요. 주땜무밖에 기억이 안 나요. 주땜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막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이라 마르세이즈라는 이 국가가요. 그 가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저 X 같은 적들의 피로 모내기를 하자. 가된 게요. 그리고 원래 군가였어요. 라 마르세예즈는 원래 군가였고, 그리고 남자 가수가 부르는 것보다 힘 좋은 여자 가수가 부르는 쪽이 더 살벌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 여자 아이들이 부를 경우 살벌한 가사하고 잘 매치되지가 않아서 그런 난감한 노래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거든요. 근데 이때 프랑스 그 개막식에서
그 프랑스 국가를 재창을요,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어린이가 불렀어요. 어린이가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그 프랑스 그 국가 개막전을 불렀는데, 나중에 이거 유튜브 동영상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제가 지금 기술적으로 띄워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건 제가 안타깝게 지금 띄워드릴 수가 없네요. 저작권은 안 걸리는데 제가 지금 기술적으로 띄워드릴 수가 없어요. 원래 처음 이라 마르세이즈는 6절까지만 있었는데, 그쵸? 가사만 들어도 프랑스 같죠? 자,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나중에 어떤 민족주의자가 7절을 추가했고요. 현재 이 프랑스 국가는요, 15절까지 있대요. 무슨 국가가 15절까지 있어? 애국가도 4절까지밖에 없는데? 심지어 우리 그 애국가도요, 뭐냐, 국민을 의뢰할 때 4절까지 잘안 부르잖아요. 우리나라 그 애국가요, 4절까지 부르는 날은 국경일밖에 없어요. 국경일 때 애국, 그 국경일, 국가 기념식 할 때만 애국가로 4절까지 부르지, 일반적인 국민 의례 때는 우리 애국가 1절밖에 안 부르죠? 그리고 우리 1절까지만 기억하세요? 혹시 푸우님 군대 안 가셨어요, 아직? 그 군대 가면요, 군대 가면 그 아침 점호할 때마다 애국가를 부르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아침 6시 반에 그 아침 점호 그 애국가를 재창을 하는데, 그 아침 6시 반에 그 태극기가 올라가면서 월요일에 애국가 1절, 화요일에 애국가 2절, 수요일에 애국가 3절, 목요일에 애국가 4절, 금요일에 애국가 1절, 토요일에 애국가 2절, 일요일에 애국가 3절 이렇게 불러요. 군대 아직 안 가보셨구나. 아침 점호 때마다 요일별로 애국가를 다르게 불러요. 아, 미리 알아서 다행이에요. 아, 그거 훈련소에서 얘기해줘요. 근데 나중에 자대 가서 애국가 사절 모르냐? 그렇게 막 갈굼 당할 수도 있어. 너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뭐 이런 거. 현재 프랑스는요, 프랑스는 이제 공식 행사에서의 국민 의례는 1절과 6절만 부른다고 해요. 너무 길어서 1절하고 6절만 부른대요. 프랑스 국민 의례에서. 특히 1998년에요. 그 프랑스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프랑스 월드컵 때요. 특히 프랑스 경기를 중계할 때, 다른 나라 중계진들이요. 그 프랑스 경기 중계할 때, 선수들하고 관중들이 모두 프랑스 국가를 그 재창하는 모습을 보고, 재창이 끝나니까 그 박수 소리가 나오잖아요. 와우, 대단한 프랑스군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그 프랑스 식민지에서도 이라 마르세이즈를 불렀대요. 처음 개발된 축음기에다가 대놓고 이라 마르세이즈를 녹음을 한 적이 있대요. 참고로 비스마르크 그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 나폴레옹 3세를 상대로 승리한 다음에, 그 프로이센의 비렐름 1세를 통일 그한 장소가 그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거기서 즉위식을 했어요. 근데 프랑스는 나중에 제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독일하고의 그 연합국하고의 그 조약을 프랑스 베르 대한민국에서는요, 대체로 이라 마르세이즈에 대해 굉장히 엄지척을 해요.
민중혁명과 저항정신이 담겨있다면서 차라리 그 뭐냐 국가로 그 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막 선자두명에도 뭐 이런 거저5.18 컨텐츠 할때그 임의위안 행진곡 틀었었어요. 제 유튜브에 박근혜 씨 탄핵당한 다음 날이 인공 콘서트였거든요. 공교롭게.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탄핵당한 바로 다음 날이 12월 10일이 하는 날이 촛불 집회 하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인권 콘서트를 광화문에서 했는데, 그때 세월 위안 행진곡이었어요. 저 그거 녹화했던 거 유튜브에 있어요. 국가가 그 국가라는 그런 성향이 강해서. 근데 진짜 그런 5.18 광주 민주화 정신은 완전히 그 실현. 하지만 만약에 진짜 그 과격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었으면 국가를 바꾸자. 임의위안 행진곡으로. 손을 잡고 막. 선자동명에 도망 어쨌든 가사에서요. 근데 문제는요, 프랑스 사유구가 나오는 국가예요. 가사에서 외국인을 혐오하고 인종차별을 정당화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에서는 되게 잘 담았지만 현재 프랑스는요 다양한 곳에서 온 이민자 국민들이 많거든요. 일제시대 때그 해외 식민지를 개척을 하면서 특히 그 아프리카 그 동서 횡 식민지를 많이 먹어요. 그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그 의료봉사를 했던 그 가봉이라는 그 나라도 프랑스에 막 이제 그 프랑스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그 프랑스 본토로 이민을 온그 아프리카 흑인들이 많아요. 그 여러분들 그 축구 보면요, 그 프랑스 국가대표들 보면 그 티에리 앙리도 흑인이잖아요. 하여간 뭐 그렇고, 하여간 그런 현대 프랑스에선 적합하지 않다는 노래. 외국 놈들이 우리 안방을 노린다는 등 대놓고 외국인에 대한 적의를 보여줄 때. 아니라 교황청에 순명하고자 했던 서약 거부 성직자들도 포함되는 등 오늘날 프랑스인의 기준에서도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하면요, 대한민국 애국가에다가요 불교 신자나 가톨릭 신자들을 일제의 앞잡이로 규정하고 다처 반발이 엄청 심할걸요? 게다가 가톨릭에서도 그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힘쓴 사람들 많아. 대표적으로. 그리고 프랑스는 압제에 저항을 한다는 노래를 국가로 쓰면서도 정작 그 아시아의 약소국들을 침략하거나 현지 주민들을 학살하고 오늘날까지도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축구 대표팀 경기 때뉴 칼레도니아 출신인 크리스티안 카랑베가 그래서 이라 마르세예즈를 부르지 않았대. 근데 이는
프랑스 극우 정당인 그 국민 전선당의 그 당수 장 마리 르펜의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국가를 지칭하지 않았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는요, 이제 자기들이나 자기들의 그 조상들이 있어요. 그 프랑스 그 국가대표나 아니면 그 뭐냐, 프랑스 프로팀들 보면요, 내릴 때 프랑스 국가를 제대로 부르지 않고 있대요, 현재도. 그런 항의 의미로. 특히 코르시카 사람 뭐냐, 참고로 그리고 여러분들 그 레알 마드리드 감독인 그 지네딘 지단 있죠? 현재 그 레알 마드리드 감독 지네딘 지단은요, 혈통이래요. 혈통이 알제리 출신이어가지고 라 마르세이즈를 들을 때마다 섬뜩한 마음이 들다고 그 어쨌든 라 마르세이즈라는 그런 그 국가 굉장히 그런 그 혁명 정신을 담고 있는 아주 선, 그, 이라 마르세이즈가 그 프랑스 혁명가로는 지금 약간씩 그런 세계 평화 시대의 국가로 쓰기에는 조금 잔인해. 이게 여러분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제가 하나 정정을 해드릴 게 있어요. 자위의 여신이라는 그림 보셨어요? 이 사진 보셨어요? 그 민중을 이끄는 그 미드가 좀 파여 있죠, 많이? 미드가 좀 약간 노출되어 있는 이거 들라크루아가 그린 사진이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프랑스 대혁명 그 시대에 만들어진 그림이 아니 이제 나중에 이 프랑스 혁명 이후 그 나폴레옹이 그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간 이후 그 빈체 제재가 가동이 돼요.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그런데 이 빈체제를 이제 다시 그 부르봉 왕가를 몰아내자 하면서 그때 7월 항정을 세웠던 이 7월 혁명 들라크라가 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그린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게 왜, 당시? 뭐냐. 그런 기존의 그, 정신을 좀더 구현을 하기 위해서, 그, 개방적인, 그런 개방적인 사진, 그래서 이렇게 막그 외치면서 그 뭐냐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이때 요 사진이 원래
나폴레옹도 어떻게 보면 그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한 그 혁명 정신은 틀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시대가 좀 늦기는 한데요. 나중에 빈 체제 이후에 프랑스에서 다시 이런 그 다른 유럽들 막 땅을 밟고 하면서 그런 뭐 자유평등 박애의 그 정신들이 약간 퍼졌는데 그런 혁명들이 일어나서 나중에 그 이탈리아에서도 진짜 그런 이 프랑스 대혁명의 여파는 한 100년 이상 그 유럽의 영향을 미쳐요. 되게 늦게 가요, 러시아는. 그 정도로. 자. 잠깐만, 새로 고침 한번 더. 잠깐만요. 저, 뭐좀 하나만 보낼게요. 됐어. 아, 빠져들 만한 방송을 갔구나. 됐어.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지난주 그 미국 독립전쟁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주 미국 독립전쟁 때, 그 프랑스가, 이 들라크루아가 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거를 그림으로 그렸다면요. 미국에 이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이 자유의 여신상은요, 그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프랑스가 이거를 만들어서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이걸 만들어서 그 조금 그 부품별로 미국에 보내준 다음에 미국의 그 리버티 섬에 가가지고 그 미국 맨하탄 앞에 보면 그 리버티 섬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거를 그 다시 조립을 해서 세운 거예요. 이거를 프랑스가 선물로 준 거예요. 이거를. 프랑스는 그만큼 그 자유의 여신, 뭐 그런 혁명. 프랑스도 워낙에 혁명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미국 독립혁명에 대해서 이 100주년 선물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만큼 이제 프랑스하고 미국은 뭔가 혁명에서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 자, 그렇구요. 자, 그러면요. 자, 이제 오늘 저도 이제 좀 당이 좀 떨어져가지고 제가 드디어 이 빵을 먹도록 하겠어요. 우리에게 빵을 달라 하고 그 외쳤던 그 빵은 아니지만 그때 사실 그때 빵은 그 바게트가 좀 많았을 거예요. 그런 그 누룩 없는 빵. 뭐 이런 빵. 되게 그냥 빵만 그 밀가루로만 만드는 그런 빵이 많았을 텐데 저는 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이 빵을 먹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서 방제를 바꿀게요. 제가 방제를